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세균 후보가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그리고 정세균 계에 있던 꽤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와 손잡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저는 이낙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의 맹주 자리를 놓고 절대 정세균 후보는 이낙연에게 밀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요. 일단은 누가 봐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세 명의 대통령을 배출할 때 정세균 후보는 늘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범친문, 범친노 뭐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그 이낙연 후보를 왜 지지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예상을 제가 먼저 하냐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이크를 좀 넘길게요. 지금 정세균 후보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정세균 후보님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후보에게 다시 힘을 실어줬다가 지면 그건 도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당분간 좀 자행을 하셨다가 결국은 대세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호남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이낙연에게 결집시키기 위해서 뭐 정세균이 한다. 그건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낙연이 이재명과 대등한 그 위치에 오게 되면 오히려 정세균 입장에서는 호남의 맹주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정통성 없는 이낙연에게 뺏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고향 문제도 있죠. 그 그렇죠. 고향에서 내 지지율이 더 적게 나왔다 하게 되면 그런 것처럼 아마 오늘은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정세균 후보에게만 받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떠들겠지만 정세균 후보 측에서 사퇴 발표하면서 누구 지지한다 이런 얘기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정세균 후보는 바로 잊혀지고 그 다음 후보에게 갈 것이고요. 물론 공학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제까지 구박하고 깨던 이재명 후보에게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낙연한테 가게 되면 내가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냐 취급을 받는 거고, 뭐 추미애 후보에게 간다면 명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사실 미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박용진 후보한테 간다? 톤은 잘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능성 없는 후보한테 하게 되면 이게 전혀 또 그럴 일이 없죠. 정치력이 없다는 게 돼버릴 거예요. 김두관 후보, 아,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이 됐건 지지하는 여부를 나중에 밟히게 되거나 누구의 지원 연설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광재 후보가 정세균과 합쳐졌는데 정세균이 누굴 함부로 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오늘은 담담하게 성원해 주신 분들께, 국민들께 더 선명한 선택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는 내려놓습니다. 성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저도 보니까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거나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원팀의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많죠. 지금. 그 경선 과정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모습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정세균 후보가 빠짐으로써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구냐인데, 그거를 많이 지금 예, 제가. 오히려 그걸 생각해 보는 게 맞는데, 이득을 볼 사람은 뭐 제가 볼 때는 이 이재명, 추미애 이두 사람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후보가 좀더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지금 보면은 그래서 표는 어느 쪽이 더 많이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 조금의 표가 조금이라도 보태졌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가 누구한테 나느냐거든요. 근데 효과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추미애 후보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그 전북의 어떤 지역의 어떤 느낌이라면 이낙연 후보보다는 추미애 후보 쪽이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정세균 후보가 누구를 특정한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그냥 그 가만히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투표가 될 것인데,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본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자유투표라면은 뭐 비교적 거의 뭐세 분이 나눠 가지겠지만 좀 아마 그나마 그중에서도 가장 이익을 보는 건 추미애 후보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쪽 판에서 만약에 누구 음모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무슨 타노스도 아닌데 정세균을 움직이겠다. 이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후보들은 자기 코가 석자라 상대방을 움직여서 그 표를 뺏어와야지 그 표가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냥 정세균을 지지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난 국회의장도 했고 총리도 했고 실력도 있는데 저평가된 사람이니까 그 나대고 잠깐 인기 있는 것보다 꾸준히 가는
있지만 정세균을 지지할래 하셨던 분들 표가 안 나와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분들 마음이 정세균 후보가 오늘 사퇴하신다 해도 정리될 때 어디로 갈지는 한참 걸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로 쪼개질 확률도 그렇죠? 높죠. 지역을 따라가거나 대세를 따라가거나 그래 이김에 추미애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성급한 결단 아닌데 그걸 누가 찍어내려 했다? 분명히 그랬다면 정세균 캠프에 손을 나오면서 누군가 사퇴 협박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는 호불호가 확실하신 분입니다. 이 양반이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낙연의 음모 이거는 별로 할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지지율은 비록 4등에 그치고 있지만 큰 정치인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큰 정치인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가장 긴장되는 움직이는 캠프가 움직입니다. 지금 이러면 제가 제 예상은 안 봐도 이재명 캠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이낙연 캠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낙연이 정세균에게 손을 내미는 거 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날 좀 도와달라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후보님이 깍듯하게 예우를 해서 선대본부장으로 모셔오거나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님이 보셔도 정세균 후보님은 본인이 뭐 성남시장 할 때 국회의장 뭐 이런 것들을 하던 분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님 그 후보님을 예우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이 그런 걸 본인이 낮아 보인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보면 정세균 후보의 사태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그게 호남은 지역 때문에 이낙연을 뭐 그러면 그런 분들 아니죠. 호남이 뭐 이낙연이 전라도 출신이라서 호남 출신이라서 찍어준다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전략적 투표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호남 선거를 앞두고 정세균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정세균을 예우를 해줄 것이냐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정세균 후보가 어떤 식의 결단하셨던 이건 민주당 선거 내에서 또 다른 좋은 본보기가 될 겁니다. 외국 얘기들 많이 하지만 퍼센트가 안 나오고 국민적 지지가 안 왔을 때 노역을 계속 부리면서 강짜 논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걸 안 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부디 정말로 웃으면서 예전의 정세균 모습 보여드리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너무 진지하실 필요도 없고 앞으로 정치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시면 나머지 후보들의 선전하고 제가 뭐 지지한다 뭐 한다는데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뜻하시고 민주당 선거 후보 될 수 있게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정말 천군만마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바로 그 현상이에요.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낙연과 정세균의 지지율이 5% 내외로 박빙이었다. 뭐 25% 대 20%였다. 그러면 오늘 정세균의 사태는 가장 치명타를 입는 거는 이재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의 사태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추미애가 3등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정세균의 사태가 별로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연대를 막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정세균이 만약에 혹시나 사퇴를 하고 이낙연 캠프에 어떤 힘을 실어준다 그래도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두려웠던 게 처음부터 이광재 정세균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상할 때 정세균 이낙연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정세균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그 단일화 효과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후보의 약진은 결국 정세균 후보의 사퇴를 일으킨 거고 결국은 반이연대 반문이라고 자꾸 하네요. 반이 연대의 어떤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반이 연대 자체가 붕괴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대의원이 정세균 후보가 18.58까지 올라섰던 게 강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생각하시고 18이나 19 정도 대의원 중심으로 보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실제로 나왔던 표를 따져보게 되면 4.27%입니다. 그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결정을 내리시는 거다. 선거가 이렇죠. 그 전까지 여론조사도 이긴 선거 제 기억하는 건 서울 종로 그 선거밖에 없었어요. 정세균 의장. 제가 예상을 해보면 정세균 후보가 이제 사퇴까지 하면 민주주의의 어른으로서 뭘 하겠습니까?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남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낙연 뭐 정세균 연합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분이 사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진짜 고심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사퇴함으로써 가장 남겨줘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개파도 있어요. 그럼 살리려고 하면 어때요? 권력을 잡을 만한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정세균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세균 후보의 사태는 결국은 정권 재창출의 목표를 가질 것이고 원팀에 앞장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뭐 이낙연 정세균 손잡고 호남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냐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두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됐을 건데 그래서 합쳐도 힘이 안 그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자기 계파를 보호하, 남은 잔존 세력들을 보호해서 유지하고 다음, 상황을 볼 수, 다음을 기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일단 이낙연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누군가를 특별히 지원한다기보다는 원팀을 그럼요.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그 지지세가 세 갈래로 나눠질 가능성이 제일 큰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50%를 넘긴 이재명 후보로 봤을 때는 물론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는 건 아닐 것이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도 그 정도 표를 얻어가지고는 추격의 큰 실마리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10%를 이제 막 갓 넘긴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는 큰 지원군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추미애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밑에 겁니다. 있는 의원들 가운데서 몇 명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이게 지방선거하고 연관이 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강기정 전 의원도가 있고 김민석 의원도가 있고 이현욱 의원도 있고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의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강기정 의원이 거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다 보면 그 지역적인 특성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을 나오려거나 혹은 뭐 도지사가 나오거나 이런 분들까지도 영향 생각한다면 적당한 데 잘 멈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면 이제 호남 선거가 10월 달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사태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정세균 총리가 호남을 만약에 경선을 치를 경우에는 더 추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호남에서도 추미애한테 진다든가 만약에. 그래서 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호남 개표가 정세균 총리가 예, 밑에 그 따르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쪽으로 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본인은 직접적인 선언은 안 하더라도 정세균 캠프에 있는 현직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에 어떤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추세가 호남에서도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정세균이 이재명을 지지했다라는 대세론이 확립돼서 그 투표 결과가 대승을 할 경우에는 다시 정세균이 부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거든요. 정세균이 올랐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가장 호재는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될 만한 사람한테 이동하는 것이지 정세균 캠프까지 있다가 추미애를 밀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호재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호재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끝까지 완주를 할 걸로 보입니다만 박용진 후보나 김두관 후보한테는 은근히 사퇴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두 사람 다 사퇴보다는 완주 쪽을 택할 것 같긴 한데 얻을 게 더 크죠 그게. 박용진은 네. 절대 사퇴 안 하죠. 걔는 끝까지 가죠. 문제는 박용진 후보만 해도 71년생이란 것밖에는 다른 근 게 없어요. 71년생도 50 넘었어요. 그렇죠. 젊은 정치인 내가 아니에요. 51년 제가 네. 71년생이기 네. 젊은 때문에 정치 네. 네. 그거 잘 아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누가 가장 그 토론을 잘했나요? 그래서 박용진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71년생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돌려서 말하면 뭐냐면 71년생이란 것밖에 보여준 게 없다. 맞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71년 근데 사실 보여준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잘했냐 해서 김두관 후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깜짝 놀래요. 김두관이요? 그러길래 예, 저희 친척 어른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 왜 그렇게 디스를. 아이고. 예, 그리고 예, 그거밖에 없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자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보여줄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퇴 압박도 커질 거라는 점
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두 분 다 사퇴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김두관 후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든 김두관 후보도 이게 대단히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명절 치르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끌고 가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9월 25 제주 26 그 광주 호남 쪽 개표가 되는 쪽들이 부담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그러니까 부울경에 가면 10월인데 그때까지 끌고 가긴 정말 힘들 겁니다. 이게 또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오늘 정세균 후보께서 어떻게 얘기하실지 퇴임사가 기다려지는 그러니까 사퇴사가 기다려지는 3시에 네. 어떤 중계가 화면이 나오면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를 하나 좀 빼먹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님이 51.8 몇 나왔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55%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던 근데 쪽이죠. 근데 슈퍼이크를 국민선거인단을 깠더니 50% 정도 나왔는데 역선택이 좀 들어왔어요. 제가 보면. 역선택 한 3%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누적 투표율이 51.41% 그리고 대구 경북 권리당원에서 54% 강원에서 44%였는데 아니죠. 전국 대의원에서 아, 대의원이고 권리당원은 55%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오히려 권리당원에서는 강원이 더 많이 나왔어요. 강원에서 55%가 놀라운 게 대구 경북이 50%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자발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강원에서 권리당원이 사상 최고의 저기 득표율을 했는데 슈퍼이크 국민경선에서 50점 몇이점은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느 정도 역선택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짓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달아야 돼서 저희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정세균 후보의 그 사퇴는요. 뭐 저는 우리 민주정의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